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오랜만에 도로에서 보도블로 같이 하러 왔는데요. 여기는 왕복 4차선 도로에다가 횡단보도 가득한 사거리인데요. 아직 시간이 한적한 시간이고 여기가 원래 좀 한적한 도로예요. 그리고 제가 작업하기가 참 좋은 위치예요. 지금 신호도 한 명 배치돼 있고 제가 사방을 다 살필 수가 있어요. 작업하기가 좀 수월한 곳이죠. 일단 그 사방이 뻥 뚫려 있어갖고 제가 작업할 때 다른 차량들을 봐가면서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유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평지에서는 요거 두 개도 가능해요. 근데 이 보도블록 팔레트가 똑같이 생긴 것처럼 보여도 더 무거운 게 있어요. 저도 요 다음날 온 게 이제 같은 회사에서 온 게 아닌 것 같아요. 거기 거는 약간 무거워갖고 하나씩밖에 못 듭니다. 여기는 지금 평지고 이게 조금 작은 팔레트예요. 이게 하나에 17회배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개면 34회배인데 무게는 이게 간신히 4.5톤 갖고 뜰 무게예요. 차 위에서 살짝 들어갔고선 브레이크 살짝 밟아보세요. 그리고 지게차가 떨그락거리거나 그러면은 하나씩만 뜨세요. 안전하게 그 도로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아요. 이거 두 개를 뜰 수 있느냐 하나를 뜨느냐는요. 사실 뭐 두 개씩 뜨나 하나씩 뜨나 커다란 그 시간 차이는 없어요. 하차하는데요. 근데 만약에 운반하는 거리가 멀면은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여기는 별로 안 되잖아요. 거리가 크게 뭐 차이 나봤자 뭐 몇십 분 차이 나는 것도 아닌데 너무 서둘러서 위험하게 뜨진 말고요. 지금 전 발을 놓고 이렇게 약간 당겨 보니까 들만해요. 마찬가지로 공사하시는 분들도 요 지게차 하는 사람들이 두 개 뜰 수 있으면 아마 두 개 뜨고 두 개가 위험할 것 같다 그리고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럼 하나씩 뜰 거예요. 지금 두 개나 하나나 시간 차이가 왜 별로 안 나냐면요, 두 개를 들게 되면은 운반할 때 벌써 조심해서 해야 되잖아요. 천천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두 개 들고 가다가 갑자기 급브레이크 밟으면은 차 앞으로 쏟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살살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의 경우는 요거보다 조금 속도가 빨라지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더 왔다 갔다 한다 그래도 시간이 많이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뭐 두 개 뜨나 하나 뜨나 지게차 하시는 사람들이 결정할 수 있게 놔두세요. 괜히 무리하게 두 개씩 뜨라고 요구했다가 벽돌 하나로 쏟아지면은 훨씬 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난감해지잖아요. 이런 도로에다 쏟아버리면은. 이번엔 좀 멀리까지 이동합니다. 지금 이제 오른쪽에 보도블록을 깔 것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횡스를 뜯어놨어요. 그리고 근처에다가 배치를 해주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멀어지고 있죠. 점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자, 오늘 혹시 시간 나시면은 지난번 제 영상 중에서 드림지게차가 뿔났다 그래갖고선 보도블록 날르다가 지게팔 빼갖고 온 곳 있죠? 그 영상하고 전날 영상 있어요. 위험 안전불감증 해갖고 나온 영상이에요. 그것도 보도블록 영상이었는데 그쪽 현장하고 여기랑 비교해 보시면은 여기는 도로도 한적하고 지금 신호수가 정확한 곳에 배치되어 있어요. 저랑 의사소통도 잘 되고 또 사방에 차를 볼 수 있는 곳에 신호수가 딱 배치가 돼갖고 신호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운반해 오게 되면은 여기 그 시공하시는 반장님이 정확한 위치에 그걸 놓을 수 있도록 지적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진짜 저도 스트레스 안 받고 편하게 일할 수 있고 이분들도 굉장히 편해지는 거예요. 요거로 날라야 될 거리가 이게 짧아지잖아요. 그리고 필요한 보도블록을 필요한 곳에 갖다 놓기 때문에 적재적소라 그러죠. 적재적소에 자재를 갖다 놓기 때문에 이분들도 되게 일을 편하고 빠르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그전 영상하고 지금 영상하고 이제 비교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그때는 거기는 여기보다 통행량이 훨씬 많은 도로예요. 근데도 이 차량을 받는 시간이 여기는 출근 시간 전인데 여기는 출근 시간에 차량을 배치를 해버려갖고 아주 아수라장이 돼버린 거죠. 이것도 차들이 한 번에 다 몰려 있었어요, 화물차가. 그럼 더 복잡해진 거예요. 여기 지금 화물차가 여기 두대 오늘 내리는데 한 대는 보이지도 않죠. 왜냐면 한대 작업 끝난 다음에 필요한 곳에 그 화물차 배치하려고 하는데 거기는 모든 화물차가 거기 다 집중돼 있고 그 복잡한 도로에 또 출근 시간이고 그리고 이제 신호수분도 정확한 위치가 아니고 이상한 위치에 배치를 하셔갖고선 저랑 소통이 안 돼요. 근데 이분은 혼자서 이 사거리를 다 제어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저도 지금 여기 화물차 한대서 있기 때문에 시야 가리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차량들도 편하게 통행을 할수 있는 곳이고, 또 저 역시 거의 사방을 다 체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신호수와 저와 호흡도 잘 맞게 돼 버리는 거죠. 제가 또 눈으로 직접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이 화물차 뒤로 화물차 몇 대가 쭉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일단 여기 통행하는 차들한테도 일단 지장을 주게 되고 저 역시 시야가 엄청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 차들이 빨리빨리 통행이 돼갖고 차들이 없어야지만 저도 작업하기 편리한데 이제 그전 영상 보시면은 이 뒤로 화물차가 다섯 대인가 서 있어 버려요. 일단 이 도로가 되게 혼잡해지겠죠. 혼잡을 일단 막아줘야 되는데 혼잡해져 버리니까 작업하기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여기는 차들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쭉쭉쭉 빠져버리니까 저 역시 작업하기 편리하고 여기 서갖고선 이 사방을 다 관리하면서 저까지 또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또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죠. 이분도 왔다 갔다 하면서 위치에 배치해주고. 제가 처음 여기 와서 오늘 한 일은 뭐냐면은 화물차를 어디다 세워달라고 얘기한 것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다 알아서 체크를 해주고 안전하게 신호를 해줍니다. 지금 이제 블록을 얼마 전부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예전에는 그 경계석에다가 직각으로다가 90도로다가 이 보도블록을 갖다 딱딱 붙여놨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평행하게 경계석과 평행하게 세워놓죠.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보통 3W나 2W 같은 그 굴삭기로다가 지게발 꽂아서 이 보도블록 이분들이 운반을 하시는데 굴삭기 지게발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굴삭기는 안아서 떼야 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뜨게 지게발 방향에서 뜨게 되면은 무거워서 못 떼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안아서 뜨는데 그 이제 굴삭기 발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인도와 평행하게 놔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된지한몇년된것 같아요. 그 전에 지금 이것처럼 현재의 점자 블록처럼 이렇게 경계석 밑에 내려놨었어요. 그러면은 굴삭기가 안아서 뜰수 없겠죠. 그전에는 이제 지게차가 이 경계석 하게 되면 지게차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면 하차하고 이걸 또다 날라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지게차 일이 많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굴삭기에 지게발이 달리면서부터 요런 작업들은 이제 굴삭기가 대처를 하게 되죠. 왜냐면 어차피 여기는 이제 굴삭기 오잖아요. 굴삭기 하루 종일 쓰기 때문에 굴삭기가 지게발까지 갖고 와서 요 보도블록 운반까지 담당하게 됩니다. 뭐 심한 곳은 이제 하차까지 굴삭기를 하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그 굴삭기에 지게발 달고 보도블록 작업하는 곳에서는요, 저희 지역에서는 지게차가 투입을 안 했어요. 아무리 급하다 그래도 그런 곳엔 투입을 안 했었거든요.
왜냐면 하차할 때 이제 이렇게 시간 많이 걸릴 때만 지게차를 불러서 작업을 시키고 이제 운반해 갖고 이제 지게차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은 다 이제 굴삭 시켜버리면은 이제 저희 이제 밥그릇을 뺏긴다고 생각해 갖고 그런 곳에 굴삭기 지게팔 달고 작업하는 곳에는 저희가 지게차가 작업을 아예 안 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동안 거래처도 있고 무작정 거부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보니까 저희는 좋아요. 하차만 해놓고 그냥 한 군데 막 쌓아놓고 그냥 빠져버려요. 대충 비슷한 곳에만 놔두고. 그럼 이제 나머지는 이제 굴삭기 작업을 해버리거든요. 이게 사실 뭐 하차만 하는 거는 두 대 하차해봤자 시간 별로 안 걸려요. 이게 지금 멀리 지금 배치를 해주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데 만약에 이거 좀 넓은 데서 좀 넓고 안전한 곳에 그냥 쭉 갖다 쌓아서 내려놓기만 하면은 금방이에요. 아 이거 이제 다른 지게차 사무실 아, 잘하는 기사님입니다. 이게 이제 바로바로 그 자리에 내려버리면은 이거 한 대 내리는데 뭐 이거 10분이나 걸리겠습니까? 그렇게 빨라요. 그러니까 후다닥 내려놓고 이제 다른 곳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또 이제 생활이 돼버렸어요. 그냥 지게차 눈에 띄는 큰 일만 탁탁 해버리고 이거 운반하는 게 되게 귀찮은 일이에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건 이제 굴삭기가 처리를 해주니까 오히려 저희도 이제 일을 많이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작업하는 게 어땠냐면은 하차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쓸 수 있게 시공하시는 분 쓸 수 있게 일부 날라줘요. 그러다 보면은 보통 한 2시간 사인을 받게 되죠.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저희가 철수를 해요. 그럼 좀 있으면 또 다시 전화가 와요. 남은 자재를 갖다 다시 또 앞으로 옮겨주는 일을 하는데 그렇게 해갖고 이제 지게차 작업이 꽤 많았어요. 보드블루 깔게 되면은 전부 지게차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보드블록 작업하게 되면 다른 일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간단한 일도 많잖아요. 막 뭐 10분 만에 끝나는 일 뭐 그런 걸 다 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 보드블록 작업을 하게 되면은 막 맡아서 일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혼자 하다가 다른 차 보내게 되면은 이제 혼자 하는 사람들은 이거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시간이 무조건 걸리기 때문에 보드블록 하는 거는 보드블록 지게차 작업 들어가서 뭐 5분 10분 만에 끝나는 게 없으니까 되게 꺼려하는 경우도 많아요. 자기가 이제 다른데 일이 얼마 있다 잡혀있는데 여기 가서 하면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막 가서 하차만 해오고 나머지 이제 굴삭기 처리를 해버리니까 그게 오히려 더 좋아진 거죠. 다만 굴삭기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일이 늘어나 버린 거죠. 이 안 하던 작업까지 이제 지게차 가던 일을 갖다가 굴삭기가 다 맡아서 해버리니까 근데 이제 똑같은 일을 하는데 만약에 지게차가 그걸 운반을 했으면 지게차는 이제 그걸 받지 않습니까? 요금을. 또 굴삭기는 하루 여기 투입이 됐기 때문에 그 지게차가 안 하게 되면 굴삭기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만큼 일이 늘어나 버린 거예요. 지금 오늘 하는 이 현장은 지금 중간중간 횟수를 뜯어놨어요. 왜냐면 여기 만약에 횟수를 안 뜯게 되면은 굴삭기가 이 보도블록을 저 위로 넘겨줘야 돼요.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에요. 보통 3W이 투입돼서 그걸 하는데 3W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3W도 이 보도블록 좀 큰 거는 저기 넘기려면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보도블록 중간중간 뜯어놨잖아요. 이제 지게차로 하차하면서 배치를 해놓으면은 작업하기 좋게 중간중간 뜯어놨어요. 이게 훨씬 더 정확한 방법이고 안전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도블록이 시공하는 업체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이거 아직 뜯을 생각 못하고 3W를 넘길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좀 안전하지 못한 작업이거든요. 이거는 되게 안전해요. 이분들 작업하시는 거는 이 헨스를 갖다가 헨스의 너머로다가 보도블로 넘긴다고 생각해봐요. 3W도 커떡커떡 태요. 그 사고도 많이 납니다. 잘못하면 뒤집어져요. 잘못하면 이게 보도블록 다 뒤집어지고 일이 커지는 거죠.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건 뭐 상관이 없겠지만
이걸 헬스를 안 뜨놓으면 이걸 다 저를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작업하는 방법이 조금 진화를 하는 거죠. 지금 이제 많은 도로에 이렇게 보도블록 옆에 경계석 위에 헬스가 쳐지게 돼 있어요. 그럼 그곳은 보도블록 교체할 때이 보도블록 어떻게 운반하냐. 지금 이분들처럼 한두 개씩 뜯어놓습니다. 조립식이니까. 그리고 작업을 하게 되면 안전해요. 그 지게차로도 안전하게 그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무리하게 굴삭기로다가 넘길 생각을 하니 그건 좀 잘못된 작업 방법이죠. 일단 안전이 최고 아닙니까? 안전이. 지금 확실히 그 7시 전이에요. 출근 시간 전이기 때문에 차량들이 없어요. 이게 출근 시간 되면 여기 꽤 복잡합니다. 이게 지금 학교잖아요. 양쪽이 학교고 또 유치원이 하나 있어갖고 출근 시간이 되면 엄청 또 복잡해져요. 요 위에 유치원 위에 할 때는 이제 이게 오후 시간인데 아이들 학교 시간에 걸려버려갖고 좀 복잡했어요.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같은 만한 대를 하차를 하더라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지금 한대 하차하고 이제 두 번째 차 내려오고 있죠. 저 위에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좀 작업하기 좋은 공간으로 화물차 배치합니다. 여기 중간에 차단봉이 없으니까 여기서만 작업하기가 편리해요. 아,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제 그 조출이라는 게 있어요. 조출은 뭐냐면 조기 출근이라 그래갖고 야간 작업에 좀 준해서 요금이 좀 할증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입장 차이가 조금 있는 게 저희 지역에만 좀 말씀드리면은 저희 지역 같은 경우 이제 떴다방이라 그래갖고 혼자서 24시간 대기하면서 이제 작업하는 저희 같은 그 영업 방식이 있고 이제 그 지게차 사무실 운영하면서 기사들을 고용해갖고 운영하는 그 업체가 있어요. 좀 약간 저희보다는 큰 업체죠. 지게차가 더 많고 지게차 기사까지 있는 거. 그래갖고 이제 현장을 주로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은 기사분들은 7시에 출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7시 전에 작업이 들어오게 되면은 조출이라 그래갖고 조기 출근비를 받게 돼 있어요. 그게 차이가 나는 거죠. 이제 떴다방과 지게차 사무실과의 차이. 보통 이제 떴다방 하는 분들은 6시 정도부터 이제 물론 24시간 대기예요. 근데 이제 야간에 6시 넘어서라든가 또그 다음날 6시 전에 시킨다거나 그러면은 조기 출근비도 받고 야간비도 받는데 보통 6시부터 작업을 시작해도 조기 출근비라는 거 받질 않아요. 저희 지역에서는 그렇습니다. 혹시 지게차 부르시는 분들도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게차 사무실마다 조금씩 틀려요. 뭐 6시에 지게차를 요청했을 때 조기 출근비를 받는 것도 있고 안 받는 것도 있고 그거는 단일화되지 못했어요. 지게차 사무실마다 특성이 다 틀리기 때문에요. 24시간 저희처럼 뭐 집에서 대기하고 사무실에서 대기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따지질 않아요. 야간 작업 정도만 따지고 아니면 새벽 일찍 불렀을 때만 그것도 할증을 들어가는데 뭐 그리고 일요일도 뭐 사실 뭐 할증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고 그래요. 다 조금씩 틀린 겁니다. 디테일한 거는 그거는 너무 이게 막 따지고 그러셔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 지게차 사무실에서는 조기 출근비 줘야지 새벽 아침에 일을 하겠다는 거고 다 틀린데 그거 갖고 얘기하셔봤자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작업하면서. 근데 그거는 뭐 단일화 되지가 않네요. 오히려 저희 같은 경우는 6시부터 작업하면 더 좋아요. 빨리 하고 또 7시 걸할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기사를 고용해서 영업하는 곳에서는
기사분을 조기 출근을 시키려니까 돈을 더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받아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입장 차이가 있는 거예요. 뭐 누가 맞다 없다가 할 수도 없고 그거를 단일화시킬 수도 없는 거죠. 뭐 일요일날 놀자는 분도 있는데 이제 떴다방 이렇게 혼자 하는 사람들이 일요일날 뭐 놀 일이 없지 않습니까? 집에서 놀고 맨날 놀고 있다가 일요일하고 놀고 뭐 6시 넘었다고 뭐 일 안 하고 그러면은 뭐 일을 우리 또 못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게 조금 영업 방식이 틀린 거죠. 간단히 정리하면은 월급 받고 일하시는 분들은 일찍 출근하면 조기 출근비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제 자영업 저희처럼 직접 하는 사람들은 뭐 일찍 시작해갖고 일찍 끝나면 더 좋은 거고 하나를 더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차이예요. 이제 이때가 같은 6시라도 겨울 같은 경우는 이제 깜깜하니까 이제 이 라이트 켜고 작업을 하냐 안 켜고 작업하냐를 내가 구분하시는 분도 있고 그 디테일한 거는 이제 지게차 사무실마다 조금씩 틀려요. 일하는 사람마다 틀리고 이 자영업 직접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월급 받고 하시는 분이냐에 따라서 다 틀리죠. 그건 뭐 형태가 틀린 거예요. 같은 지게차 사무실을 운영하지만 영업 방식이나 그건 조금씩 틀려요. 근데 이제 가격은 거의 이제 비슷해졌어요. 기본 요금 뭐 40분에 6만 원은 거의 비슷해졌는데 그것도 이제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어요. 지게차가 그 뭐냐 그러면 그 인구 밀도처럼 그 밀도가 넓게 분포되어 있는 곳은 지게차가 많이 움직여야 되는 곳은 기본 요금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포화 상태로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곳은 그 기본 요금에서 더 올라가진 않겠죠. 비슷하겠죠. 그냥 많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현재 최저임금 맞추듯이 맞춰놓은 상태예요. 물론 그것도 지역마다 틀려요. 아직도 뭐 1시간에 5만원 받는 곳도 있어요. 분명히 있고 또 뭐 1시간에 뭐 8만원 받는 곳도 있고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저희 쪽 지역에서는 지금 40분에 6만원입니다. 그 작년에 거의 모든 지게차에 그 스티커를 붙이고 다녀요. 작년부터요. 그게 이제 40분에 6만원이 이제 기본 작업 시간 요금이고 그게 이제 디테일하게 조금씩 틀리죠. 뭐 50분하고 6만원 받으시는 분도 있고 50분하고 1.5시간 받으시는 분도 있고 또 아주 무서우신 게 딱 단호하게 10분만 지나도 2시간 요금 받으시는 분도 있고 다 틀려요. 그건 이제 상대방에 따라 틀린 거죠. 이제 같은 일을 하는데도 서로 이제 서로 사람이잖아요. 저도 사람이고 일 시키는 사람도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얽힐 때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금 갖고 싸움도 많이 일어나요. 분란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일단 그냥 스티커를 기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쉽진 않아요. 사람들과 사람들의 만남이니까 서로 각자의 입장 차이만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분란이 많이 일어납니다. 정말 열심히 일해주고 성심성의껏 안전하게 일이 끝났는데 그 이제 대가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뭐 짜증이 나고 화가 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금 갖고 싸움도 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뭐 마음만 서로 조금만 비우면은 내 돈이 아까우면 상대방 돈도 아깝다는 생각만 갖고 있으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제가 이 영상에서 긴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 하나가 그 요금 문제라면은 요금이라는 게 일단 최저임금처럼 이렇게 맞춰져 있다는 얘기죠. 맞춰져 있고 최저임금이기 때문에 가서 10분을 하더라도 그 최저임금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최저 시급이 8,350원인가요? 그럼 뭐 30분 일했다 그래서 4,000 얼마 주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지게차도. 이제 그 기준이 40분 기준이 된 건데 지게차가 전화를 받고 운반해야 되는 거리가 있잖아요. 그 지게차는 왕복 최하 20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지역에서는. 물론 공단 지역에서는 그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지역에서는 그 움직이는 거리가 좀 있어요. 어디든지. 지게차 사무실 옆에서 지킬 때도 그러다 보니까 정착이 된 건데 40분 기준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운반 거리가 포함이 된 거예요. 운반비가 포함이 된 거죠. 이제 지게차 요금은 이제
말씀 이제 고만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드려봤고. 기본 40분에 6만원에다가 디테일한 거는 이제 그 상황에 따라 조금씩 틀리겠죠. 현장에 따라 틀리고, 상황에 따라 틀리고,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틀리고, 자재가 뭐냐, 중량물이냐, 또는 경량물이냐, 그 조금 디테일한 거는 다 틀려요. 딱 맞출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고 또 다 다른 일인데요.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 부드럽게 그냥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리스크가 큰 작업일수록 요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게 이제 기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상식이잖아요. 이건 상식. 그럼 이제 더 이상 요금에 대해서 할 필요는 없겠죠. 디테일한 거는 이제 현장 상황에 맞게 맞추면 되니까요. 어차피 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서로 유도리 있고 재치 있게 서로 말씀 잘 나누면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기본 최저임금처럼 기본 임금만 정해, 기본 작업 요금만 정해놓으면 그 다음은 이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영업용이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해야 된다는 게 힘들단 얘기죠. 재미없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